Texas A&M University Commerce, the campus that is rich in tradition. 해외 유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원 플러스 3 국제 전형. 국내 대학에서 1년을 다닌 후 해외 명문대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이 원 플러스 3 국제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은 수험생들을 솔깃하게 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원 플러스 3 국제 전형. 학생들은 이 제도에 얼만큼 만족할까? 원 플러스 3 혹은 원 플러스 2 국제 전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서 1년의 과정을 마친 후 외국 대학에 2학년에 진학해 나머지 2년 혹은 3년을 마치면 그 외국 대학의 학위를 받는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유학 기간과 경비를 단축하는 장점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사설 유학 업체가 호주의 한 대학과 연계한 원 플러스 2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업체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1년 과정을 마친 후 2학년으로 진학한다는 입학 초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대학은 3년제이기 때문에 원 플러스 2가 됩니다. 연방국가인 호주는 3년간의 학제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기간과 학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한국에 개설된 교육기관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1년간의 수업을 인정받게 되어 더욱 기간과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요.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년제 학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럼 사회 진출도 빨리 할 수 있고 취업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국내 수업 후 호주에서 공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짜임새 있게 수업이 구성되는 것.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유학 기간. 여기에 진학하는 해당 대학이 세계 상위 2%에 해당하는 우수 대학이라는 이점까지 더해져 최근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선택해 유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PD 수첩을 찾았습니다. 국내에서 1년 과정을 마쳤지만 2학년으로의 진학이 불가능하단 겁니다. 1 플러스 2가 1 플러스 3.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여기서 이런 과정을, 패스웨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1학년으로 입학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MOU 자체를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서류 자체가 여기에 없는데 근거가 없는 걸 자기네들 인위적으로 부모들 속이기 위해서 PD님, 전부 이것이 인위적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학부모들은 유학의 지름길을 택한 것이 결국 아이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2년 전 9명의 학생들이 호주의 한 국립대학 간호학과에 원 플러스 2 국제 전형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9명의 학생들은 숭실대학교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호주의 한 국립대학과 숭실대 전선원이 연계해 원 플러스 2 전형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후 진학을 고민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국내 유명 대학교 전산원에서 시행한 제도에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나는 좀 이렇게 뭐 좋은 거 같으셨나 보죠? 좋지요, 당연히. 아니, 미국에도 4년이고요, 간호대, 한국도 4년이잖아요. 근데 3년에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그리고 자기네가 말하는 세계도 38이고 호주 좋은 학교고 전통이 뭐 세 번째로 100명이 넘는 학교고 좋은 학교, 학교가 좋고 레벨이 좋고 3년이니까 돈도 시간도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좋죠. 우편물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보내달라 보면은 순실대학교에서 2009년 2월 2일 날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혀내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보냈고 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고 나서 2월경에 제가 아마 방문을 했을 거예요. 순실대에서 1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한다 그러니까 그냥 어린애를 여자애를 호주에 딱 보내놓으면 또 비용 문제도 걱정 문제도 있는데 설득하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숭실대학교 캠퍼스, 한국 캠퍼스라는 얘기에 아, 대한민국 숭실대학교를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입학 담당자는 숭실대학교와의 연관성을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입학 처장께서 명함을 주시면서 자기는 그 대학 한국 숭실 캠퍼스 입학처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와샤 언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조금 이제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주 착 있더라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만큼 상담을 하러 오라는 식으로 그것도 그 학교 숭실대 어떤 무슨 매투실로 뭐 전산 무슨 실 뭐 매투실로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숭실대 캠퍼스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담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이러해서 여기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 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갖고 내가 이제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내가 이런 정보를 듣고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그럼 잘 됐대요. 저 여기가 여기서 1년 하면 그 이 거기 호주 간호학과는 3년제인데 여기서 1년 하고 2년, 3년만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너무 이제 제가 딱 원하던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나는 이제 간호학과 이런 데를 원했으니까. 학교에 한 포스터가 붙여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1 플러스 2라는 형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1년을 하면은 호주에서 이제 2년을 공부를 해서 그 학위를 이제 인정해준다는 것을 포스터를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처음에 유학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호학과만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 인서울 하기가 힘든 성적이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기는 힘들고 네. 기간이 빨리 네. 끝납니다. 저희는 재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네. 1년간 친구들과 뒤쳐졌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압박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재수생이 네,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압박감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외국 대학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1년 공부를 하면 2년만 호주에서 공부를 하면 졸업할 수 있다 라는 그 빨리 졸업을 할 수 있어서 어차피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한 거거든요. 딱 맞춰서 네. 진학 문제로 고민하던 학생들에게 원 플러스 투 국제 전형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영어 인터뷰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숭실대학교랑 관계니까 숭실대학교 교수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만나는 그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그 실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시라고. 숭실대 교수라고?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그 여자 상담원께서 그렇게 소개를 해줘서 저는 교수님 줄 알고 이제 떨리면서 이제 인터뷰를 봤죠. 네.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긴 했죠. 그때 뭐 입학할 때 시험 같은 것도 보긴 했었어요. 5만원인가? 입시인가? 그 학교 들어가기 위한? 근데 봤는데 약간 수능보다도 쉽다, 쉬운 그냥 약간 문법적인 걸 물어보는 25문제였나? 제 기억에? 아무튼 20문제인가? 네, 그거 보고 채점하시더니 좋다. 그 다음 날인가? 입학했다고 내일 왔던 거 같아요. 아, 채점을 바로 했어요?
고백하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금방 하고 입학 허가서 같은 게 금방 나왔어요. 국내에서의 교육 부문은 한국의 캠퍼스인 숭실대학교 전산원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아홉 명의 학생들도 합격 이후 이곳에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1년 안에 전공 과목을 미리 공부하고 영어 시험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캠퍼스의 역할인 것입니다. 학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이유가 한국 캠퍼스라고 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호주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입학 허가서가 나온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대학교에서 또 정식으로 이제 학생증이 발급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숭실대학교하고 관련을 지어서 같이 하는 거라서 그렇게 뭐 사기나 이제 뭐 학원이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국 한국 캠퍼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1학년 시작과 동시에 그 호주 대학 학생의 신분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처음에 너무 쉽게 붙여주긴 했지만 근데 처음에 1학기 다닐 때 되게 이상했어요, 진짜. 네. 저희 다니면서도 되게 이상했고요. 자꾸 애초에 가르치는 게 수업 시간에 가르친 게 그냥 그 그레이 아한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레이 아한테 그냥 틀어줘. 그거 그치. 보고 대신 원어민 선생님이 오시대? 자막을 내는데 자막을 넣으셨고 그게 수업 시간이었고요. 네. 라이팅하면 라이팅하고 그레이 아한테 보고 그런 실력이었으니까 이렇게 다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학원에 다녔으면 더 많은 공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레이 아나토미의 그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긴? 몇 개는 나오잖아. 몇 개는 나오죠. 근데 그걸 몇 개고 그 아시다시피 다 러브스토리. 미국 드라마를 보며 의학 용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She's not in the States. She has intestinal TB. Poor kid. Adhesions everywhere. It's hard to even know where to begin. Hold, please. Here, we're building. Back here, campus. 그걸 캠퍼스라고 불렀어요? 저희 캠퍼스로 부르죠. 학교 거기 수업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2층에서 2층은 그 또한 학생들은 줄곧 숭실대 캠퍼스가 아닌 별도의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걸까? 간호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던 별도의 건물이란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대학의 맞은편에 위치했습니다. 입구엔 해당 호주 대학의 로고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가의 2층에 위치한 강의실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경기도 없네. 원룸 짓고 있나 보구나. 비록 학생들이 1년간 국내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여느 새내기들과 같이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학교 내부에서 수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학식날 갔을 때 그 처장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간호학과는 별도의 다른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한대요. 그 숭실대 캠퍼스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죠. 왜 캠퍼스 안에서 숭실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 왜 캠퍼스에서 안 하고 왜 다른 건물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간호학과는 학비도 좀 비싸고 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비싸고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 건물을 임대했다. 오직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이상했죠. 그리고 저희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도 뭐 하니까 외우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니까 도서실 사용하고 싶다 그랬더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계속 물었어요. 어쨌든가 언젠가 아무튼 다 사용할 수 있고 도서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분명 저희가 아시다시피 건물 다른 데서 했잖아요. 건물은 다를지라도 바로 밝은 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 사용 못하는 것도 함께 됐어요. 저는 그거 네 그런 거 있었는데 학교 도서관도 이용도 안 된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했었어요. 국내 캠퍼스에서 학생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도서관 이용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특별한 배려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그 호주 대학 소속 관계자라고 소개했던 이는 누구였을까? 입학금을 낼 때 그 하는 그 입학금을 낼 때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냥 저는 소개하시기를 저는 그 송시대 캠퍼스 입학처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는 그런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입학금을 낼 당시에도 송시대에서 저는 송시대 프로그램을 듣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해당 호주 대학의 한국 캠퍼스에서 전해준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알아요? 뭐라고 쓰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우리는 뭔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세로로 읽는 거예요? 주식. 주식회사 그런 것 같죠? 네. 아. 와. 아, 와. 몰랐어요? 네. 몰랐네. 그 호주 국립대학교의 수료증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유학업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호주 대학의 한국 캠퍼스는 결국 유학업체의 사장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1 플러스 2 국제 전형을 택한 것은 연계된 국내 대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업체가 호주의 한 대학과 체결했다는 협약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홍실대학교는 호주의 대학과 무슨 관계일까? 당시 간호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1 플러스 2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홍실대학교 전산원 건물에서 입학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홍실대학교 전산원과 호주대학과의 협력은 유학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그 저희는 그때도 이제 그때 패스웨이 프로그램 뭐 이제 있는가 그때 알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어쨌든 교육기관이니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우리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전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난 2007년 사설 유학 업체의 제안으로 숭실대학교 전산원이 호주의 대학과 1 플러스 2 국제 전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협약의 내용은 컴퓨팅, 정보 시스템, 비즈니스 세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학과 이외에는 어떤 협약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간호학과가 우리 기관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모집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저희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들이 더더욱이 공문을 보내서 왜 우리 이름을 대고 학생들 모집을 하려고 하냐 그거는 우리가 계약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간호학과와는 협약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출입증, 그 도서관 학생증 가지고 다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는데 도서관도 못 간다.
그리고 학교도 그 학교 내 시설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밖에 나와서 교수진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런 그 일반 어학원에 강사 시간 강사로 나간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간호학과생의 모집은 숭실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간호학과가 숭실대 밖의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학부형들은 원 플러스 투 전형조차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1 플러스 2에 협약이 없어요. 1차적으로. 지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랑 숭실대학교랑 3자 협약 관계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졌는데 네. 1 플러스 2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모집을 했는데 네. 그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애당초 우리가 파고들어가니까. 우리는 이미 공지를 2009년도 2월 17일 날, 그러니까 즉 16일 날 이메일하고 전화, 문자를 보내서 공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1년 기초하고 전공을 일부 과목만 하고 나머지는 호주 와서 총 3년을 가지고 하는 1 플러스 3으로다가 하는다는 걸 갖다 공지를 했, 다시 새롭게 해서. 학생을 모집한 지 한 달 만에 입학 조건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1 플러스 3이 됐다고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학생들 부모 메일도 아닌 학생 메일로 이렇게 보냈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우리 입학 상담을 하고 왔을 때 그 전에 이 학교 올래 안 올래 하고 내 휴대전화로 계속 확인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 뭐 그 중요한 갑자기 뭐 자기들이 뭐 1 플러스 3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저한테 나한테는 정말 전화 통화도 없고 애들 메일에다가 슬쩍 보내가지고 다 그것도 이제 뭐 내일 설명한다면 오늘 보내가지고 내일 설명이 한다 이렇게 해놓고 했다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강화 요구되는 영어 점수가 높아진 겁니다. 신입생 모집 한 달 만에 입학 조건은 왜 변경되었을까? 교수님 한 분이 간호협회에서 임원인가를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체병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곧 발표가 될 것 같다. 7월 달에 기존에는 6.5였었어요. 기존에 6.5인데 7월 달에 7.0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6.5가 등록 기준이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그때부터 해서 그 협회 등록 기준 7.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입학 허가서에 7.0이라고 바뀌어서 나왔어요. 학생들한테. 입학 허가서상의 변경된 내용은 업체 측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협회의 정책 변경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의 변경, 간호학과의 입학 조건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간호만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네. 어차피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똑같았다 이거죠. 과정은? 네. 어차피 제가 7등을 따게 됐더라도 2010년 2월에 2학년으로 진학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호주 대학의 졸업 이수 과목의 수는 총 24과목. 1년에 8과목을 들어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커리큘럼상 국내 1년 과정에서 호주 대학에서 인정되는 과목은 4과목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던 게 1학년 인정되면 8학기를 들어도 4과목을 들어도 이렇게 시험선에 편해 네. 그래야 한어툼을 배우고 다른 영어 선생님이랑 채팅하고 있고 그걸 했으니까 저로서도 그게 너무 뭐랄지 납득도 안 되고 그게 싫어서 저는 이대로라면 사실 약속한 대로라면 8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1년 안에 네 그게 처음부터 실행이 안 됐으니까 1학기조차부터 간호학과 학생들이 배웠던 시간표를 살펴보면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4과목은 호주의 대학에서 학점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1학기에 배우는 과목은 기본적인 영어 교육,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저희가 메디컬 터미널로지랑 메디컬 잉글리시를 1학기에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1학년 동안 8과목을 인정받지 않는 한 2학년으로의 진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 플러스 3이라면 저희들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원 플러스 3을 여기서 1학년 한 다음에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 미국이라든가 호주 거기가 가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일단 그 처음에 들어갈 때 1 플러스 2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아니면 1 플러스 3이라고 들었나요?
그게 좀 애매해서. 1플러스 2죠. 만약에 1플러스 3였으면 제가 왜 들어갔어요, 아저씨? 근데... 네, 아, 이건 너무 개인적인 말이긴 한데 1플러스 2였어요. 학생들이 호주로 출국할 때까지만 해도 납부금 용지에는 2학년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죠. 이름이 이렇게 가면 알았어요. 가면 들어갔죠. 이렇게 다 이름이 이렇게 등록금까지 맞는데 저희들이 의심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을 2학년부터 근데 2학년 1학기 등록금으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전체 공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공지가 나간 거예요. 저희 딸도 이제 전화 오기를 엄마 여기 어차피 6등을 맞췄는데 2학년은 못 간대.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뭐 협업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 또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막 했을 때 아 너무 이상하다 그래갖고 엄마들이 다 모였죠. 간호학과가 호주 대학과 1 플러스 2 공식 협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지금 세 개 학과가 있는데 간호학과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단 말이죠, 또? 아니죠. 지금 호주에서 온 게 뭐냐면은 세 개 학부는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저희는 총괄 MOU를 맺었어요. 포괄 MOU를. 포괄 의향서가 있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다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호주의 대학에서 보내온 메일에 따르면 2009년 말 비공식적 협의 끝에 새 과목을 인정해주고 1학년으로 입학하는 형태의 임시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모집할 당시 8과목을 인정해주는 협약이 과연 있었을까? 올해 김다슬 양은 같은 대학 심리학과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수능 재수, 1 플러스 2 과정 실패 이후 주변 친구들은 대학 졸업반. 유학에 실패하고 한국에서 숨어 살던 1년은 악몽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공을 바꿔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유학 업체를 통해 호주의 대학에 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 이외에도 1 플러스 2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1 플러스 2 과정이라고 해서 지원해서 그래서 그러면 2학년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문제 없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국에서 하는 1년, 그러니까 8과목 이수하는 거요. 전공 필수라고 해서 여기서 1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듣고 여기 와서 바로 2학년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과목을 신청하잖아요. 과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들었던 과목은 학점 자체는 인정이 돼요. 그 기타, 일렉트릭, 뭐지? 선택 과목은. 이게 학점이라고 보다 크레딧을 인정받고 오는데 다시 또 들어요. 기초적인 과목은. 아, 비즈니스도? 내가 전공을 어카운팅을 하면 어카운팅의 기초적인 걸 여기서 다시 들어야 돼요. 거기서 일렉으로, 여기서는 일렉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야 돼요. 그냥 과목은? 과목명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는 한국에서 배운 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한.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과목을 다시 수강했잖아요. 근데 그 수강한 과목이 배운 내용 자체가 한국에서 배운 거랑 완전히 달라요.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 욕을 하든 말든 걔네들은 잘 될 거고 돈 많이 벌고 학교 생활에 도움은 안 되지만 나 크레딧만 된 거예요. 크레딧이 됐던 그 자체가 중요하는데 학교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크레딧은 다 돼요. 돈은 크레딧 땄다고. 네, 돈은 크레딧 땄다고. 과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1 플러스 2 전형은 얼만큼 도움이 됐을까? 호주의 원어민 학생들과 경쟁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정말 불만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받은 수업의 질이었습니다. 그분이 문제가 학교 영상 와이프랑 같이 오세요. 3시간 수업 중에 20분 수업이라고 가세요. 나머지는? 가세요, 그냥. 그냥 저희도 가죠. 저희가 그 비싼 돈을 내고 20분 수업하려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영어 아예 저도 가르치고요. 그 상법 두 분도 가르치고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그 비즈니스 과목을 한 학기 두, 그러니까 두 개의 과목을 IELTS도 했다고? 네. 그럼 세 개를 한 거예요? 네. 진짜 바쁜 사람이었어요. 진짜 많이 벌겠다. 교수진들의 이력은 확실히 검증된 것일까? 저분은 어떻게 저분 얘기를 잼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수업이 확실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잭이 어떤 잭이 잭이 대결하는 아이예요. 아니 그거는 뭐 주관적일 수 있어요. 뭐 학생들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서울대 교수분 뭐 하버드 교수분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교수들은 할 때 저희가 호주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 승인을 해주는 분들을 저희가 써요. 왜냐면 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영어예요, 영어. 영어. 그리고 누구야? 영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걸만 시스템인가? 영어만 가르쳐. 리걸 시스템을 가르쳤습니다. 리걸 시스템, 법 세계. 네. 그분이 이제 영어를 가르치신 건가요? 법을 가르치신 건가요? 영어도 가르쳤고요. 영어도 하고 법도 했어요. 아카데미 영어하고 그 다음에 법 법률 시스템하고 그분이 석사를 아마 노를 하셨을 거예요. 법조 관련된 걸 읽었을 거예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거 그거 가르쳤다는 것 같은데 어떤 거? 경제 과목도 가르쳤다는 것 같은데 상법을 하셨죠? 계약서 쓰는 거예요. 학생도 50장 쓰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좋은데 상법 그러니까 어느 한쪽 말만 들으시면 이걸 보세요. 이거 학생이 쓴 만족도 조사고요. 다 대표는 법을 전공했다고 알고 계시던데 그건 아니신가요? 아니죠. 법 전공은 안 했어요. 아, 법 전공은 아니세요? 네. 법률 용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해외 바이어들하고 이제 이런 계약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영어를 잘하거나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네. 해외 영업 쪽에 관련되는 서신들, 서류 같은 거를 이제 한글로 바꾸고 다른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네. 그런 걸 했다는 거를 이제 알고선 그러면 네.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가르쳐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된 거구나. 그것도 비즈니스 인포메이션을 가르치시게 된 경위도 그러면 회사에서 네. 이쪽에서 네. 네, 이제 이쪽에서 네. 자기네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IELTS만 가르치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저는 뭐 좋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요. 여기서 공부하는 거에 문제보다는 한국에서 거의 2천만 원 돈 내고 거기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얻은 게 무엇인가 그 시간 1년의 시간과 그 돈에 2009년 간호학과 1 플러스 2 전형에 지원했다가 1학기 과정에 실망해서 그만둔 정은 양. 결국 1년을 허비하고 현재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미국의 한 주립대에 합격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1년을 더 얻을 수 있을까 해서 1 플러스 2 전형에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교육에 제 자체를 달랐으니까 나중에 강사가 됐어도 뭔가 뭘 배웠는지 생각하게 되겠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뭐, 활용 뭐 통과했다 해도 그쵸? 그냥 통과인 거지. 그러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었죠. 그 1년 줄이고 자던 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뭔가 그 학교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어떻게 보면 현역이 돼서 선택했던 거가 당시 간호학과를 지망했던 학생들을 호주 현지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국내에서 1년 과정을 마쳤지만
정작 호주 대학에 2학년 진학에는 실패했던 학생들. 대부분은 다시 공부해 스스로의 힘으로 1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젠 조급한 마음에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1 플러스 3 국제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유학생 25만 명 시대, 매년 미국 유학생 수 한국인 3위, 1 플러스 3 국제 전형은 한국의 입시 경쟁에서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수능 성적 없이도 입학이 가능한 제도로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학년 과정을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력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 갔을 때 좀 더 빨리 졸업할 수 있잖아요. 1학년은. 만약에 1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몇 명 정도가 그 학교로 다 가? 우리는 다 보내려고 하죠. 다 그랬어요. 다 보는 거 있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학사 가면 해야죠. 그게 이제 유학을 잘 등록금은 한 해 평균 2천만 원 이상, 일반 사립대학교보다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1년 동안의 총 비용은 올해 기준으로 2,250만 원입니다. 입학금 100만 원 포함해서. 근데 저희 학교는 엄청 싼 거예요. 2,300만 원 아까웠어요. 1년 만에 아니고. 어학과정은 9,000불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뭐 입학금이나 뭐 등록 비용에서 한 이날 4,000불 정도 하시면 되죠. 현재 1 플러스 3 국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올해만 총 1,500여 명의 유학생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이거 방금 보니까 1년을 여기서 준비하면서 영어를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고 학점까지 인정이 돼서 좀 더 트랜스퍼하는데 유리하게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 낭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한국 내신이나 수능 이런 걸로는 서울에 좀 주요 대학 못 갈 거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저희 엄마가 좀 기대치가 높으셔서 그래서 미국 대학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를 나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준다고 하셨어요.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학교는 아닌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안에서 이제 또 명문대로 편입할 때 발판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또 있는 게 어릴 때부터 이럴 때 일반 유학원에서 같은 데 가면은 토플하고 보통 SAT 점수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 쪽은 그런 거 없이 여기서 1년 하는 조건으로 1년 하고 그냥 가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는 토플하고 SAT를 아예 없이 이번에 일기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같은 재단의 평생교육원에서 이 과정을 운영합니다. 대학들이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위 장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어정쩡한 대학이고 뭐 그냥 그 뭐랄까 그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뭐 막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학교 와서 타이틀 걸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마 그 여러 학교 그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할 만한가? 그죠? 네. 조금 장사하는 식으로 욕을 먹는 거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검토를 하다가 네. 시작을 안 했어요. 저희는 사실은 작년인가 어느 그 업체, 사설 업체에서 네. 요거를 제안을 한 적은 있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이게 이제 대학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학위랑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는 진행을 안 하기로 했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대학에서 수익 창출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대학이 기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대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형태로 대학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대단히 이제 대학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나갈 위험이 있는 거죠. 사설 업체와 외국의 대학, 그리고 국내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3자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대 학교가 이런 이제 협약을 맺어서 교류 프로그램 할 때는 이런 유학원들이 다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입학하고 이제 외국 대학 진학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명 입학하면 한 90% 이상, 90몇 명은 다 입학을 해요. 강의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실질 운영을 사설 업체가 맡는 형태. 홍보는 주로 외국 대학의 한국 캠퍼스로 이루어집니다. 1+3 국제 전형,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대신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교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 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틀림없이 대학 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분교를 유치한 게 아니다. 예. 분교를 유치한 게 아니고 분교를 유치해야 되는 순간 저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저기 꼼짝없이 그렇게 되니까요. 다만 이제 학생들의 편의를 이해해가지고 어떤 가정을 개설했을 뿐이다. 라고 아마 그러니까 학위 수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잘 하면은 끝까지 가면은 뭐 이제 뭐 저기 한동안 학교에서 가 있고 뭐 다른 조건 이수하면은 가지만 뭐 학위 수여를 그 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마 대답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한두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대학의 특수한 문제라고 예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10개 이상의 대학에서 이러한 편법 유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이것은 뭔가 상당히 어떤 그 어떤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구조의 지금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구조의 문제가 있다면 교과부가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죠. 최근 몇 달 사이에 벌써 몇 군데의 대학이 새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며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